나는 생각을 만드는 디자이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20년 넘게 하면서 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대량 생산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디자이너들이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환경 오염이라든가, 뜻하지 않게 차별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하는 작업들은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제품들을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지 않게 하는 생각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디자이너로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어떤 것들은 생산은 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잊게 되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죠. 최근에 한 발표 중에 수도꼭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수도꼭지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잘라서 사용자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많이 트게 되면 사용자한테 많이 쏟아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수도꼭지를 다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을 좀 줄여서 사용하면 꽤 많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앞에 더 생겼고요. 빌앤 멀린다 재단에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유독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주변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거예요. 워낙 산지가 많고 험하고 보건소는 적고 하다 보니까 제때 맞춰야 되는 백신을 제때 못 맞히니까 백신 맞는 시기만 제때 알려줘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얻게 되고 이거 알려주는 장치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가서 리서치를 해보고 해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거기는 전기 시설도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백신을 맞는 시기를 알려주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을 한 거는 전기적인 장치가 있지 않은데 시기를 알려주는 장치가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방문 패치를 주게 됩니다. 방문 패치는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색이 까맣게 변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아주 간단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색이 변하는 속도가 하루가 아니고 좀더 길게도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그 만든 걸 가지고 실제 파키스탄에 가져가서 뿌려서 해봤는데 영유아 사망률이 그 전하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과 1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 정의부터 디자이너가 다시 되돌아가면서 하게 된 거죠. 사실 데일라이트는 그 예전에 제가 아이디어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만든 회사예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회사고 아이디어도 대기업 위주의 클라이언트로 바뀌면서 폭발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일들을 갈망했던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명이 나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데일라이트이고요. 회사의 목표는 스쿨버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정도만 우린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서울에 10명, 샌프란시스코에 10명, 독일에 10명 이렇게 한 30명 정도가 지난 15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사실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린 디자인 회사인데 왜 분석만 해?라고 이제 제가 하는 하소연 중에 하나인데 반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감 수첩이었고 다행히도 지금 있는 회사의 친구들이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직원들이 그 과정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를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었던 당시의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장치인 거죠. 예를 들면 노트를 펼치고 한쪽 면에는 보이는 걸 그리고 한쪽 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를 매일 그리게 했거든요. 뭐 보이는 거는 아주 눈에 가까운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그리지만 보이지 않는 거는 뭐 소리일 수도 있고 뭐 3시 뭐 이렇게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각적인 표현으로 해보는 거를 계속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계속 이제 발전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의 그림이 되게끔 하는 장치로 그걸 했는데요. 잘안 쓰던 감각들을 계속 뾰족하게 만드니까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저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디자인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뭔가 가림막이 없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